시편 72편 1절에서 4절, 18절에서 19절 제가 묵상 구절을 지금 보고 자, 아버지의 마음이란 주제로 우리 짧으니까요. 다 같이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는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원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요즘 시편 계속 읽고 계시죠? 참 길어요, 그죠? 당분간 저도 계속 시편 설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은요, 솔로몬의 시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아까 읽으셨지만 마지막 20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시다라고 끝이 나죠. 이게 참 헷갈려요. 시작은 솔로몬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끝은 다윗의 시라고 했다가 이게 솔로몬의 시인지 다윗의 시인지 참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의 내용을 보면은요,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썼다기보다는 다윗 왕이 아들인 솔로몬을 위해 교훈하는 내용들이 훨씬 더 가깝다는 거죠. 따라서 정리를 하면 이 시편은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 쓴 시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왜 솔로몬을 위해 이런 시를 썼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 시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다윗은 아들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 다윗의 아들들의 삶이 참 평탄치가 않았다는 거죠. 첫째 아들 압논은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범하는 바람에 압살롬에게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게 되고, 압살롬은 또 아버지를 배신하고 역모를 꾸미다가 누구에게 죽어요? 요압 장군에게 비참하게 또 죽임을 당합니다. 아도니아 역시 우리가 공부했지만 왕이 되려고 또 역모를 꾸미다가 수넴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다가 결국 누구한테 죽어요? 솔로몬에게 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자식들을 보면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공격하고 서로를 죽이고 말 그대로 엉망진창의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자, 이런 자식을 가진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야, 여러분 부모들이 가장 속상할 때가 어떤 때인가요? 자식들이 속삭일 때잖아요. 자식들이 말 안 들을 때잖아요. 안 그런가요? 자식들이 속삭이면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몰라요. 이 저도 참 어렸을 때 부모 속을 참 많이 새겼습니다. 저는 목사니까는 목사님 아마 거룩하게 살고 이렇게 착실하게 살아서 목사가 됐겠지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죽어도 목사가 안 되겠다고 발뺌하고 그렇게 엄마 속썩이고 아빠 속썩이고 그렇게 그러다가 결국은 콕 꺾여가지고 이렇게 주의 종길로 오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물론 어떤 목사님들은 목사의 자제로 진짜 이렇게 순조롭게 그냥 커가지고 목사가 된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달라요. 그랬을 때 집 나간다고 엄마한테 소리도 질러도 보고 집도 나가고 죽어버리겠다고도 해보고 아버지에게 대들면서 아버지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막 오만상 아버지한테 성질도 내보고. 근데요, 이게 참 부모한테 그렇게 속삭이고 했으면요 그대로 나도 받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들 놓고 지난번에 제 설교했잖아요. 제 아들 설교했잖아요. 나가 이 새끼야. 나가랬더니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그거 찾으러 댕기라고 고생을 하고 결국은 차에서 아들한테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하고 오만 때만 소리를 다 들어야 되고.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 이 자식이 그렇게 속삭이면 부모의 마음이 미어지는 거더라고요. 제 마음도 이렇게 미어지고 무너지는데 제 부모님은 어땠을까? 안 그래도 어머니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야야, 애들한테 뭐라 하지 마라.
쟤들을 보면 네 보면 쟤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니는 더 속세겠다. 그래서 제가 막 애들 혼내면은요, 애들 혼내지만 니는 더 속세겠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심정이 어떤가요? 이 완전 콩가루 집안이죠.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반역하고, 그 중에서 이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왕이 되었다는 거죠. 그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다윗 왕, 어떻게 보면 아비의 마음으로서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이 잘 살기를, 정말 왕의 어떤 그 지위를 잘, 왕의 일을 잘 해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마음이 오늘 이 시편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죠.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자, 지금 다윗이요, 하나님께 어떻게 요구하냐면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를 달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실 제대로 된 왕들이 거의 없었죠. 이유는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왕이 없었다는 거죠. 다 자신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력과 공의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른다는 거죠. 자신이 왕이지만 왕보다 더 높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왕의 자리에 오르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신의 그 능력에 도취되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자신이 신이 되고 마는 거죠. 인간은요, 자신이 신이 되는 순간 어떤 왕이 된다? 악한 왕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어보고 그 유혹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자신의 길을 가지 않기를 바라는 자신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비록 너의 신분이 왕이지만 네가 왕의 모습을 하고 있을 뿐이지 진짜 왕은 네가 아니라 누구다?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이다. 너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판단과 그 하나님의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릴 때 비로소 평강을 주게 되고 악함을 풀어주게 되고 궁핍한 자를 구원해주고 압박하는 자를 꺾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솔로몬에게 바랬던 것은 뭔가요? 이 세상에 훌륭한 왕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너가 진짜 왕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죠. 지금 나는 왕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나는 진짜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고백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며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비로소 어떤 왕이 된다고요? 선한 왕이 된다는 것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의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왕이었어요.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었지요. 다윗도 죄를 저질렀어요. 어떤 죄를 저질렀나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고 죄를 저지르고 살인을 하고 그 계획으로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결국은 남의 아내를 내 아내로 취했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그 결과가 그 자식들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자식들이 그 죄값으로 그렇게 고통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들을 보면서 뭘 느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신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요, 그게 뭐라고요? 바로 죄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데는 살인하는 것도 죄지만 가장 큰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죄를 짓는 순간 그 죄의 결과를 반드시 받게 된다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짓고 그 자식들이 그렇게 개판된 상황들을 보면서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이 자신의 길을 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 간곡한 아비의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이여로 시작해서 마지막 18절 19절을 통해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끝난다는 거예요. 왕이라는 직분은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직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왕은 괜찮다라는 말이 되죠. 결국 공의의 기준인 왕, 결국 공의의 기준이 자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피해를 받고 억울함을 당해도 왕의 공의는 힘없고 연약한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라는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윗은 자기가 왕이 아니었으면 절대 바세바를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요? 왕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왕이라는 권력이 있으니까 그 죄도 서슴지 않게 진다는 거죠. 왕위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에 선한 왕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죄를 안 짓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 그걸 얘기해 줄게요. 그래야 자신의 백성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들 먹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신가요? 혹시나 여러분의 왕이 여러분 자신이 아닌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의 기준이 나 자신이고 나 자신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상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나에게 복을 주고 건강을 주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찬양을 해도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모든 퍼포먼스를 인정해주는 그 하나님,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요술램프의 진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자신이 왕이 되어버린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모습은요, 전형적인 우상 숭배의 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의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뭐냐면 저는 오늘이 파더스데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파더스데이라고 설교를 다 쓰고 원고를 보냈는데 효정 집사님이 연락이 오셔서 목사님 다음 주가 파더스데이인데요. 이걸 어떡하냐 주여. 할 수 없죠 뭐. 여러분 다음 주가 무슨 날이라고요? 다음 주가 파더스데이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이잖아요. 5월 8일 날. 어버이날은 아버지, 어머니가 다 같이 이렇게 자식들한테 이렇게 뭐 축하도 받고 고맙다 하고 어버이 노래도 듣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미국은 이걸 왜 쪼개놨는지 몰라. 어머니날 따로 하고 아버지날 따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아버지 날은 거의 없더라고요. 어머니 날만 그냥 난리가 나요. 그냥 막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남편도 어버이 뭐 마더스데이는 꽃 사다가 갖다 주고 여보 오늘 식사를 뭘로 해야 돼? 애들은 또 엄마 뭘 해줘야 돼? 그러는데 파더스데이를 기억하는 건 거의 못 봤어요. 저도 파더스데이라고 뭐 아내가 뭐 챙겨주고 아내가 있네 오늘은. 애들하고 뭐 이렇게 파더스데이라고 챙겨주는 건 거의 못 봤어요. 어? 왜 그럴까 몰라.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좀 서운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 파더스데이들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멘 소리 너무 작은데. 우리 엄마들 아빠들도 좀 챙겨주세요. 아빠들 많이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안 그래도 은근히 아빠들이 이렇게
이렇게 우쭈쭈 해주는 거 좋아하세요. 이렇게 좀 이렇게 세워주고 아빠 고마워요 하는 거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딴 날도 아니고 이런 날은 꼭 한번 아빠들도 기운도 한번 세워주시고 그러기 바랍니다. 오늘 아들 솔로몬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시편을 쓰고 있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라도 자식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잘 되기를 바라겠죠. 그리고 그 자식이 잘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를 하면서 나중에 저 자식 내가 이렇게 투자했으니까 저거 나중에 키워가지고 내가 다 100배로 다 돌려받아야지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부모 있나요? 계산기 두드리면서 야 너 대학 가고 고등학교 뭐 이렇게 해서 네 밥 먹이고 네 옷 사주고 뭐 다 해가지고 너 이제 직장 취직했지? 덕 계산 다 해가지고 야 딱 계산하니까 한 20만 불 나오는데 할인해 줄게. 50% 10만 불. 딱 10만 불 다달이 1000불씩 해서 갚아다가 그런 부모가 있냐고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혹이나 있을 수도 있나. 대부분 그렇지 않죠. 자식에게 베푸는 건 어때요? 계산 없잖아요. 그냥 베풀잖아요. 왜? 내 자식 잘 자라라고. 왜? 왜 베풀어요? 내가 배 아파 난 자식이고 내가 내 피 붙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내가 책임져야죠. 누가 자식을 비즈니스 마인드로 키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만약에 진짜 자식 비즈니스 마인드로 키우면 한 10씩 낳아야지. 두 명 낳아가지고 되겠어요? 수지 타선 안 맞잖아. 한 10씩 낳아가지고 딱딱딱딱 계산해서 10명이 들어오는 수입을 나중에 20년 뒤에 계산을 해야죠. 절대 부모 그렇지 않죠. 그냥 아들이 잘 되기를, 딸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가 없이 그냥 자식을 위해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자식이 잘 자라서 결혼도 하고 자리 잡고 잘 됐을 때 부모가 바라는 게 그럼 뭘까요? 진짜로 바라는 게 뭘까요? 그건 뭐냐? 투자 회수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얼마나 부모가 자신을 사랑했는지에 대한 그 마음을 느끼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표현해 주는 것. 그걸 뭐라고 말하냐? 진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이 진심으로 부모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식이 돈 많이 갖다 주는 게 기쁠까요? 아니면 자식이 자주 전화하고 자주 연락하고 엄마 볼 때마다 엄마 고마워 사랑해 안아주고 아빠 고마워 사랑해 나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키워줘서 너무 행복해 좋아 이렇게 자주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한 달에 막 한 만 불씩 계속 딱딱딱 보내주는데 전화는 한 통도 없어. 그냥 문자만 딱 보내. 엄마 만 불 보내서 잘 지내 건강해 땡. 자 부모 마음은 어떨까요? 돈 만불이 좋을까요? 자식이 자주 전화하고 자주 얘기하고 자주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떨어진 지 6개월 됐거든요. 이놈의 자식들 전화 한 번 없어요. 카톡도 한 번 없어요. 엊그저께 우리 큰아들이 연락이 왔어. 오! 이야 그래도 아빠가 좋지 졸업식 날 가가지고 고마워가지고 아빠 보고 싶다고 전화했나 싶어가지고 그래 아들 뭐 때문에 그래 아빠 아마존 패스워드 좀 알려주세요. 에라이 아마존 프라임으로 영화 봐야 되는데 패스워드를 모르겠대. 와 이게 자식이 속이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연락 없어요. 지들 뭐 필요할 때만 연락해요. 전화해가지고 아빠 돈 좀 보내주세요. 아 속이 터지지요. 그래요. 제가 애들한테 뭘 바라겠어요. 막 애들이 돈 달라면 제가 안 주겠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지요. 자고 있으면 아들이 갔다 와서 아빠 아니면 딸이 아빠 혼자 자라니까 힘들지요. 저희가 아빠 보고 싶어요. 라든지 심지어 마누라도 연락 잘 안 해요. 마누라 있는데도 6개월 동안 내가 전화 왔는가 아내가 전화 왔는가 계산해보면 제가 훨씬 많아. 그래요. 뭐가 더 기쁠까요? 뭐 돈 보내주는 게 기쁠까요? 아니죠. 아빠 힘들지요. 아빠 보고 싶어요. 힘내요. 아빠 오늘도 혼자 밥 먹지요.
아빠 화상 채팅해요. 얼굴 보면서 같이 밥 먹어요. 연락해주고. 그런 게 기쁜 거죠. 그런 게 기쁜 거죠. 뭐가 기뻐요, 여러분. 여러분도 부모 돼보셔서 아시잖아요. 자식이 돈 보내주는 것보다 자식이 자주 찾아오고 자주 얼굴 보고 자주 연락하고 그게 더 기쁜 거죠. 그렇지요? 자,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얼마나 연락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이번 달에 이번 주에 제가 11조 얼마고 냈어요. 일주일간 연락 안 하고 가고 있다. 하나님 왔어요. 이번 주 우리 하나님 마음도 똑같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고 살아가세요? 얼마나 하나님께 여러분들 고백하고 살아가시나요? 우리 자꾸 착각하는 게 있어요. 종교적 열심이에요. 내가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고 교회 뭐 하고 11조 열심히 하고 뭐 헌금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또 이게 그렇겠다고 하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열심히 하고 이런 걸로 했던 종교 생활로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이 너무 기뻐서 내가 헌금하게 되고 할렐루야 일하게 되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내가 먼저 헌금하고 이런 걸 하면서 하나님 이거 했으니까 기뻐하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걸 착각을 하고 있어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질을 갖다 드리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그 전에 먼저 아침에 눈 떠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에게 이 모든 것들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군요. 알렐루야. 오늘도 내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요?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뭐 기도가 막 10시간 20시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5분을 기도를 해도 1초를 기도를 해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지실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느냐. 우리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저는 왜 오늘 제가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종교 열심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에 대해서 더 깊게 보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얼마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을 쓴 다윗도 솔로몬이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누구에게 시편을 썼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썼지만 결국 처음 시작과 마지막을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여라고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이 다윗이 아들을 바라는 마음에서 썼던 이 시편의 교훈의 내용은 다윗이 솔로몬을 들으라고 한 것도 있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식을 내어놓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시편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자식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되든가요? 내가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혼내고 뭐 한다고 돼요? 그게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결국 부모의 자식이라고 자식 대학 가고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누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게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 똑바로 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 자식이 올바른 길 가게 해주시고 주의 선한 길 가게 해주시고 내가 백날 잔소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했을 때에 우리의 자식은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이 책임지시다. 할렐루야.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라는 거죠. 우리의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조차도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표현을 해야죠. 자주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한다는 말이 참 인색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우리 저도 아내랑 부부 서로 사랑한다는 말 잘 안 해요. 뭐 경상도 사람들 보면 다 아는데 뭐 굳이 뭐 말을 하노? 뭐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사랑한다고 말을 안 해도 뭐 꼭 말해야 하나? 예, 네. 말해야 합니다. 말해야 합니다. 말 안 하면 안 돼요. 표현해야 돼요.
경상도고 보고 다 필요 없어. 다 표현해야 돼. 아내 보면서 여보 고마워 사랑해 여보 감사해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힘이 나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아가 여보 특히 오늘은 아버지들한테 내 다음 주에 아버지 날이지만 여보 고생 많았어 여보 힘들지 용돈 좀 더 올려줄게 뭐라든지 어? 여보 괜찮아 그냥 힘을 실어줘야죠 마음의 표현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표현도 중요하고 사람에 대한 마음 표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신성수 집사님 제가 설교 때 얘기해서 그렇지만 보면 표현을 너무 잘하시잖아요 신성수 집사님 탐이 보세요 우리 신성 타마스 타마스 전화해서 I love you, honey, I love you, I love you 끊어요 그거를 맨날이야 맨날 보면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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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그런데 그 I love you, I love you가 부부의 관계를 늘 어떨 때는 신지사 그런데도 I love you, I love you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에서 그 고백이 자주 나올 때마다 우리의 관계는 더 좋아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부부 관계도 그래요. 사랑해요. 좋아요. 목사님 사랑해요. 집사님 사랑해요. 권사님 사랑해요. 허그하고 막 자꾸 이렇게 스킨십하고 서로 마음을 가까이 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죠. 가까워지는 거죠. 마음이 함께 되는 거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랑해요. 여보 힘들지요. 미안해요. 내가 뭐 부족하지요. 받아주고 용서하고 서로 허그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 부부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를 어떻게 비유해요? 신부 관계 비유하잖아요. 남편이 누구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신부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부부 관계의 사랑에 표현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져 갈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신앙이 발전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그냥 일주일 부부처럼. 일주일 내 그냥 모르고 살다가 주일 나와가지고 여보 그러면 어때요? 대면대면하죠. 대면대면해요. 저는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 아내와 저를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아내랑 결혼해서 단 한 번도 아내랑 떨어져 본 적이 없거든요. 단 한 번도. 아내랑 지금 19년 차인데 결혼 19년 차인데 19년 동안 아내랑 떨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알칸사 와가지고 지금 이제 6개월을 떨어져 있잖아요. 뭐 물론 중간에 잠깐 갔다 오긴 했지만 떨어져 있으니까는요. 아 옆에 있는 게 귀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썰렁하던 집이 아내가 그냥 들어오는 순간 이게 완전 집이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냥 다시 내가 소파에 누워서 있으면 아내가 여보 뭐 갖다 줘 뭐 이렇게 다 갖다 주고 이러면 아 너무 행복하다. 3일 전화라고 이제 3일 뒤에 떠나면 다시 또 내가 설거지 해야 되고 내가 밥 해야 되고 얼마나 귀한 줄 아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부관계는 서로 노력해야지 한 사람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야 이 사랑이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고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셨고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받아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 표현이 아니라 먼저 사랑의 표현이 먼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I love you. 우리 입술에 날마다 찬양이 흘러 넘쳐나오고 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뻐하고 그 마음에 의해서 나오는 헌금 그 마음에 의해서 나오는 예배 그 마음에 의해서 나오는 모든 종교적 생활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순서가 정확하게 돼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알카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목자를 섬기고 목사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요. 시험 들어요. 왜? 내 의의를 자꾸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할 때는요, 시험 드는 게 없습니다. 왜요? 늘 감사뿐인 거예요. 할렐루야. 먼 거리를 와도 핫스프링에서 한 시간 운전을 해서 막 혼자 꾸쩍꾸쩍 해도 할렐루야. 아멘. 기쁜 거예요. 왜?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먼 거리를 가서 목요예배 드려도 기뻐요. 왜? 주님 사랑하니까. 그게 이유가 된다면 우리 하는 모든 일들에서 시험될 일이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일주일 하나님과 일주일 부부관계 되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며 사랑 표현하며 기도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